파더 가든이 부른 행진 1985년 전설적인 락밴드 들국화의 탄생을 알린 데뷔 앨범의 타이틀 곡이죠. 어떻게 탄생한 곡인가요? 저희 그 들국화 1집에 빠른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빠른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된 허성욱하고 예. 같이 만들게 됐어요. 내가 노래를 멜로디를 하면은 그 친구가 코드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탄생하게 됐어요.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당시 다른 곡들의 그 제목이 다 이 곡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상이 깊었나 봐요. 맞아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 카더가든의 행진 어떻게 들으셨어요? 놀랐어요 그냥. 오.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 전체적으로 다 아주 위트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주 매력적인 그런 예, 무대였다. 안기고 싶은. 아, 정말 안기고 싶을 정도의 매력적인 무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오늘 카더가든 씨가 기타를 들고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그 뭔가 마성의 그런 매력이 제 가슴으로 직진 돌진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는 카더가든 씨의 후광이 확 비치면서 제 가슴을 멍들게 만들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또 섹시하시잖아요. 이래서 목소리에 사람이 취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카더가든 씨의 팬으로서 카더가든 씨를 향해 행진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많이 취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금 뭐 얘기인데 아주 말 잘했어요. 예, 그렇죠. 카더가든 알리의 무대 보고 대기실에서는 어땠어요? 선배 무대를 보고 나서 저 뒤에 걸리는 사람이나 저 앞에 사람들이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망연자실 상태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너무 놀라면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